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대합니다. 얘들아, 잠깐만. 너희들 파티에 갈 거니? 아니, 난 못 가. 야, 폴, 기분 좀 내. 멋진 파티가 될 거야. 맞아. 폴, 인생은 즐기는 거야. 우리랑 함께 가자, 어? 얘들아, 우린 상급생이야. 너희 세 사이 끝난 것처럼 구는구나. 우린 곧 선교 사업을 나갈 텐데 채 1년도 안 남았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니, 폴? 그게 바로 내가 안 가는 이유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 갈 거니? 잘 모르겠어. 그런 파티는 우리하고 안 맞아. 대단하시군. 걱정이 지나쳐. 실수하면 회개할 수 있잖아. 그래, 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얘들아, 파티에 갈 거니? 가자, 그래. 그 파티에 잠깐 참석하면 되잖아. 가자. 별로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그래, 넌 이런 파티가 어떤 상태로 변할지 알잖아. 난 성이니까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자. 좋아. 쟤 돌았나 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사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있게 하셨을 때부터 어느 시대건 상관없이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수많은 타락한 영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마다 우리의 집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 모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충실함과 성실함에 대해, 순종과 고결함에 대해서 계속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희생자들도 과거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귀중합니다. 그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모두가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가르치신 곳에서 읽고 있을 때 어린 남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요란하게 들어왔어요. 전 보통 그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더? 히더! 일요일은 어떻게 할 거야? 일요일은 연습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잖아. 하지 않겠단 말이야, 히더. 다음 주 시합 위에 연습할 마지막 기회야. 교회에 갔다 와서 연습할 수도 있잖아. 교회 가는 시간만 일요일이 아니야. 일요일은 내게 특별한 날이야. 오늘 밤에 연습하면 어떨까? 좋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야, 쟤! 잠깐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난 다른 애들에게서 리기 자기가 쓰려고 집에서 물건들을 꺼내간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런 일에 가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아래쪽 모서리를 좀 잡아줘. 좋아, 왜 그래? 이런 일에 마음이 불편해. 이건 정말 정직하지 않아. 옳지 않다고. 해와 검 없이 쌈토에 가는 병정 어디 있나. 내 견고와 방패 있네. 내일 경솔이 기도하네. 나에겐 젊음이 있네. 주 말씀과 진리 따르네. 이 싸움 위에 준비하였네. 난 내가 왜 싸우는지 아네. 머리에 꼽고 서는 검을 신앙의 방패 갖고 준비했네. 마음의 검에 신의 신앙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니 우리가
때때로 내가 실족하고 안심하며 용기 잃을 때. 와줘서 고마워. 그래, 난 너와 어떤 약속을 하고 싶어? 무슨? 내가 귀환할 때 널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귀환할 땐 보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수 없다는 두려움 있을 때 나는 쉽게 의지해.